얌얌이로는 이제 그 석쇠불고기하고요, 그다음에 김치찌개, 통 돼지 김치찌개, 그다음에 돌솥 비빔밥 이렇게 먹을게요. 잘 먹을게요. 버섯인가? 몸에 좋은 반찬들을 많이 주냐? 여러분들, 근데 배추쌈이 훨씬 나는 좋은 것 같은데. 쌈싸 먹어야 되겠다. 배추쌈. 짜아. 근데 이건 위태위태하네, 이거. 24,000원이요. 꿀맛이네, 꿀맛. 버섯 좋아하세요, 여러분들? 전 버섯 굉장히 좋아합니다. 계란. 그렇게 계속 찌실 건가요? 크크크크크크. 내가 밥 먹는데 뭘 찌는다고 막 뭐라 하십니까? 여러분들 밥안 먹어요? 저도 밥 먹는 건데요. 나밥 먹는데 왜 자꾸 저런 소리를 할까? 밥맛 떨어지냐? 앞으로 저런 얘기 꺼내는 분들 싹다 쳐내십시오. 아니, 먹방 와서 먹는 거잘 보면 되지. 뭘 자꾸 웅신웅신 말들이 많아. 여러분들, 막 떡떡 소리 내면 뭐 복이 나간다잖아요. 그러면 누구냐? 다른 사람 먹방 BJ 중에 그래 쩝쩝 내면서 소리 내면서 별풍 잘 받는 사람 복이 다 나가서 그거밖에 못 받는 건가? 잘만 받더라, 잘만. 이게 있잖아요, 비빔밥에 일반적으로 먹는 비빔밥 있잖아요, 그냥 일반 비빔밥. 그거는 오히려 간이 너무 세요, 솔직히. 근데 돌솥 비빔밥은 솔직히 좀 원래 좀 적게 넣어주잖아요. 근데 이게 저한테 딱 맞아요. 우리 일반 비빔밥은 그게 너무 간이 세요. 이게 훨씬 맛있어요, 그래서. 쌈싸 먹으라고요?
아, 또 젓가락질 또 나왔냐? 젓가락질. 님 나랑 여기 와서 젓가락질 대결할래요? 누가 잘 집는가? 응? 잘 집기만 하면 되지, 뭐. 나랑 젓가락질 대결해볼래? 응? 아, 김만득이님 또 50개로 또, 팬가에 고맙습니다. 갯벌이나 뭐 채팅 치면서 반말 해가면서 맨날 뭐 이상한 소리 할 거면 젓가락질 어쩌고저쩌고 하지를 말어. 그래서 예의 범절은 갯벌도 못 배운 놈들이 말이야. 젓가락질 방송에서 젓가락질이 어때요? 지랄들 해라 지랄. 여러분, 그거 아시죠? 밥 먹을 때꼭 건드리는 사람들. 걔도 안 건드리는데 밥 먹을 때 건드리는 사람들 보면은, 이 새끼는 뭔 생각을 가지는 걸까? 한번 기사 대기를 맞아야 정신 차리나.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 가져요. 부정적이다가 아니고 솔직히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.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유니누미님이 밥을 먹는다, 식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내가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어? 너 젓가락질도 못하냐? 너 씨발 왜 이렇게 쩝쩝거려? 옆에서 계속 극딜 넣어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볼까요? 응? 그게 이상한 거야. 남한테 뭘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? 자기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. 그리고 이 젓가락질 디스, 쩝쩝 디스 하는 분들 중에 100% 자기가 못하는 사람이 있다. 있는데 지가 못하면서 남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100% 있다.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먹방에선 짭짭은 예, 그걸 논할 필요가 없어요.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거는 약간 좀 다른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. 어? 뭔가를 할때 그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남녀끼리 이렇게 막 사랑을 나눌 때 뭔가 소리가 좀 약간 들려야 뭐, 좀더좀 그런, 그 이제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 있잖아. 응? 사운드, 이게 중요한 게 소리 들리는 게. 아무 뭐 밋밋하게 막 소리도 없고 이러면은 사실 좀 그렇거든. 응? 아유, 여러분들, 근데 진짜, 생각을 해보세요. 그, 여러분들의 그, 약간 좀, 그 영상물들을 보는데, 소리도 없이 그거 보면은 약간 좀 그렇지 않나? 소리도 없이 좀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뭐 소리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. 근데
그런 사람은 좀 더 부담되긴 하겠지. 소리가 너무 그래. 너무 진짜 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개 부담이긴 하겠지. 불닭 소파 하는 거야? 옛날이면 옛날이. 약간 두상이 파인애플 같아요. 귀여우시네요. 파인애플요? 파인애플 맛있긴 하죠. 기즈모가 뭐지? 아니, 어렸을 때 이거 파절 있잖아요. 유명 부산에서 막 파절이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이거 파를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안 먹었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 보면 아빠가 고기를 사주면서 이제 편식 한다고, 이거 파절이게 이거를 안 먹으면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.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잘 먹기 시작했어. 그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파가 없으면 못 먹을 정도로 이제 되게 좋아했는데,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사주더라고 고기를. 한마디로 낚인 거지. 여러분들,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, 세상에. 뭔 자꾸 첫 키스 저 드립은 왜 자꾸 나오는 거야, 가로수길님. 응? 맨날 억울로 끌지 마세요. 파가 너무 조금밖에 안 준다. 얘 점에 어디서 산 거야? 인터넷. 따로 뭐 빼거나 하는 건 없어요. 근데 막 작년 걸리고 이제 먹는 거 좀 줄이잖아요. 한번 지가 알아서 조금씩 빠지는 거 같아요. 짬이 너무 큰데, 이거.
근데 확실히 이게 좀 일회용 용기보다 이렇게 주는 데가 훨씬 보기에 너무 좋아요, 이게. 딱 맛있게 보이거든. 아니, 요즘에 근데 그릇 안 찾아가고 막 이제 설거지 안 하려고 전부 일회용 해주잖아요. 중국집도 근데 일회용 주면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, 그거는. 뭐, 20, 뭐, 4시간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. 여러분들 추천 댓글 좀 눌러주세요. 아, 잘 먹었다.